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6일입니다. 다우는 2.6% 빠지고 나스닥도 2.4%. 오늘도 아주 시원하게 빠지네요.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많이 빠지네요. 이래야 살게좀 나와요. 이렇게 좀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돌아갈 때, 이럴 때좀살게 나와요. 여기는 실시간으로 좀 보려고 열어놨는데, 여기만 볼 거예요. 2.8, 2.5네요. 자. 그래서, 오늘 JP 모건이 꽤 괜찮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다시 훑어보고, 옥시, JP 모건, MSM. MSM도 제가 조금 노려보고 있던 거였는데, MSM 지금 좋은 가격 와서, 얘도 좀 담아볼게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좋은데, 너무 좋은데, 비중이 좀 많아요, 지금. 얘는 근데 더 담고 싶은데, 고민되네. 너무 고민돼. 조금 기다려봤다가. 그리고, 너무 많아요, 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해요. 빨리 이거 지금 또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데, 뭔 소리야 이거.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어요. 근데 또 사면 또 폭락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면 비자도 많이 떨어지네.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비자도 사고 싶었는데 요번에 좀 기회를 주려나. 비자 V 아직도 11%네. 한 얘는 106, 170대 정도 떨어지면은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잠깐. 2.16%네, 여기는 1.7% 빠졌네, 지금? 182구나, 지금. 조금만 더 빠지면 비자를 모아봐야 되겠어. 비자 비중이 0.3%밖에 안 돼요. 정말. PTY는, 뭐. 살게. PGX는 역시 변동성은 적은 것 같아요. 안전한 이제 우선주들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살 거는 뭐꽤 있네요. 꽤 있어서 지금 이거는 완전 오늘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사보겠습니다. 게다가 나스닥이랑 다우도 또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조금 더 떨어지네요. 요즘에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가 많이 걱정스러운가 봐요. 많이 걱정들을 해주셔갖고, 저 정말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뭐 이거 또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주가 오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없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욕심. 이한 방을 먹겠다는 그 욕심이랑, 그리고 공포. 공포에 의한 비이성적인 행동. 이두 가지만 없으면, 저는 어떤 방식의 투자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 나는 만화책이 가치가 있어서, 만화책을 모은다. 뭐, 그림. 뭐, 벽에 거는 그림이 나는 좋아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 빚내고 막 무리하고, 이거 한 방에 해서, 욕심만 안 내고, 그리고 막, 요즘에 그림이 안 좋대 그러면 막 후딱후딱 팔아버리고, 그러지만 않고, 여유자금 안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단타든 스윙이든 뭐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뭐 스캘핑 뭐 이거 빨리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고 선물 전부 다 자기의 여유 선 안에서 원칙이 있고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포심에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않는다면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이든 저든.
그리고 그 방법이 옳다 틀리다도 뭐 지금 당장에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맞다 틀리다 이거를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손주가 디즈니를 좋아해서 디즈니 주식만 계속 모아간다. 이것도 투자잖아요. 뭐 약간 조금 돈 남은 걸로 여윳돈으로 조금씩 모아간다. 뭐 주식 몰라도 투자 몰라도 뭐 투자가 별거 있나요?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화책 모으듯 피겨 모으듯이 저는 그걸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뭐 모으다가 만약에 뭐 인베스코 어제 샀었죠. 인베스코 망했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는. 망해도 뭐 저는 비중은 한2% 이상은 웬만하면 가져가지 않을 생각인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은 망해도 그동안 저한테 돈도 배당금도 꾸준히 줄 거고 망하더라도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막 떨리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 지금 저도 수익률이 나쁘죠,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나빠요, 지금. 쭉다 떨어지고 뭐 마이너스 20, 30 있지만 뭐 앞으로 투자할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고 뭐 10년 이상 투자를 또더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주도주도 바뀔 거고 세상도 많이 바뀔 거고 뭐 제가 엄청 맨날 무시하는 BNG푸드 같은 것들이 갑자기 또 엄청난 좋은 냉동식품을 발견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되는 뭐 그런 걸 발견해서 뭐 엄청나게 뛰어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세상 일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하고 그렇고 그렇게 하더라도 스트레스 별로 좀 받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뭐 각오는 한 마이너스 지금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5.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돼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왜냐면 그냥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아직은 금액이 살 금액도 많이 남아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뭐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웃긴 놈이네 이러고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주식이 또그 사이에 조금 조정이 더 있었나 보네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고 말아도 될것 같아요. 저는 주식 사는 게 지금 사실 너무 재밌어요. 주식 투자가. 그래서 진짜 제 유일한 요즘 유일한 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살 거를 아까 전에 이 옛날에는 재무제표도 뭐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돼 있어서 그 이거 성장성은 좋으면서 배당률은 좀 낮은 이런 종목들을 매달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이 중에서도 이제 고르면 되니까요. 요번에 이제 3월 달게 새로 나왔네요. 3월 달걸 이제 또쭉 골라줘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배당률 높은 애들, 그 중에서 배당률 높은 애들. 왜냐면 5년 평균 배당률에 비해서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MSC 인더스트리얼 다이렉트. 얘가 요즘에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정확히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부품 만드는 회사 같아요. 부품 회사. 그래서 얘도 괜찮아 보여요.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 있고, 성장은 한 2002년도부터 배당 성장을 했는데 배당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6년 연속으로 배당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이 정도 추세면 많이 해줄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얘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또뭐 있냐?
스타벅스도 조금 더 사고 싶은데 고민돼요. 이 PR 와 너무 많아요. 살 게 보잉. 이야 보잉이 $300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250이 왔어요. 250 오면 사야죠. 근데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아 이것도 미뤄져요 지금. 아 보잉은 그리고 비중이 제가 좀 있어요. 제 비중에서 2% 넘어간 애들은 약간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사심이 있는 애들입니다. 사심이 있는 애들. 화이자. 아, 뭐 사지. 너무 많아요, 살 게. 살 게 너무 많고 매력적인 애들도 바닥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디즈니 이런 애들도 많이 떨어지고 얘도 괜찮은데 오늘은 일단 아까 전에 봤던 MSM이랑 JP모건. JP모건 어디 갔냐? 어? 뭐야? JP모건 올랐나? JP모건 아까 많이 떨어지던데? 아, 그 사이에 올랐다. 이야 아닌가? 더 떨어졌나? 아, JP모건 올랐나 봐요. 어? 그 사이에 3.2% 말하는 사이에. 아, JP모건 아까 많이 떨어졌는데 분명히. 아, 5%. 이야,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5%도 우습네요. 시장이 3% 떨어지고 있으니까 5%는 뭐 우스워 보여요. 이야, JP모건. 그래도 떨어지는 것 중에서도 대장주네요. 웰스파고 은행주들이 좀 팍팍 떨어지네요 오늘. 야 20년 채권. 캬. 정말 펜비나도 괜찮고. 와 이게 너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와, 오늘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집중을 못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약간 사이코인가?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아, 이 마치 느낌이 백화점에 갔는데 아 백화점 물건들 쫙 둘러보는데 평소에 못 갖고 싶어 못 샀던 애들이 바겐세일을 왕창 하는 느낌이라서 바겐세일 시작입니다 이거인지 끝나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 델 은행주들 요즘에 진짜 시원하게 빠지고 있고 얘 뭐야 와 7%가 빠지네. 이야. 여기도 여기 다음에 제가 좀 살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이 미래 산업에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모아놓던 거. 배당 수익률 7%네.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는데 괜찮네요. 얘 뭐야? ABB 이런 애 뭐지? 뭔진 모르겠는데 배당 수익률도 좋네요. 얘 그리고 로크웰 얘 엄청 많이 올랐던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많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네. 로크웰 다 뭔가 그 우주항공 막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허니웰 이름이 아주 좋아요. 엄청 올랐어요. 2016년 32였는데 150달러 이런 애들도 나중에 사고 반도체 브로드컴은 제가 산 다음부터 정말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어요. 뭐 사지 그냥 아까 전에 살려고 했던 더 떨어졌어. 와 장난 아니다. 오늘 진짜 완전 공포의 시장이네요. 아 공포예요 공포. 공포가 왔어요. JP모건 하나 사야 되겠다. 108. 프록터 앤 갬블.
로팅겜블도 그렇고 JP도 그렇고 세 오늘 조금 더 쓸까? 조금 더 쓰고 싶은데 참아야죠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아, 일단 그 JP 모건을 하나 사겠습니다. 잠깐 코카콜라. 강하게 버티는 코카콜라. 아, 얘는 그래도 54달러네. 징글징글하다 코카콜라. 화이자. 아, 어딨어? 뭐 살려 그랬더라? 아, JP 모건. JP 모건을 지금 얼마냐? 108.6. 108.6이네요. 108.6. 109로 놓고 하나 매수. 소리. 매수했고 그리고 아, 갑자기 또 오르나? 왜 이래? 아까 전에 MSM 요거 사기로 했죠. MSM이 4.63%. 와, 배당 수익률도 지금 좋아요. 그래프도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 MSM 예사해죠. MSM은 70. 아, 70인 줄 알았더니 59까지 떨어졌네요. 야, MSM 요거 사야지. 59, 60으로 놓고 두 개 사죠. 원래 하나만 사야 되는데 두 개 됐습니다. MSM을 오늘 봐야 되겠어요. MSM. 왜냐면 까먹었어요. 부품이긴 한데 조금 까먹어갖고 너무 많아서 이게 버튼 누르기 힘들어요. 보자. MSM 이거 저번에 한번 언젠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장기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는 69.81의 가격에 입지를 시작했다. 근데 지금 60이에요. 아, 59. 지금 사졌죠 이거. 아, 60에 사줬네. 아, 비싸게 샀네. 60. 얘가 69.55에 81에 시작했는데 지금 60.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2015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배당금으로 나간 건 있겠죠. 주식을 처음 구입한 이유를 다시 살펴보고 회사 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측정해 보겠다. 금속 가공, 유지 보수, 수리 운영, 북미 최대 유통업체. 75년. 역시 미국은 뭐 까딱하면 50년 이상이에요. 170만 개 이상. 절삭, 측정기기, 패스너, 청소용품, 전동공구, 전기부품, 시대를 초월한 제품을 판매하고 나에게 호소를 했구나. 절약 효과를 통해서 저용량 제품을 달성했더라고요. 이 제품 요거 사진을 좀 보면 이거 이 뭔가 이 뭐 부품들이죠. 부품들인데 뭐 카트도 만드네요. 뭐 아무튼 뭐 드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번역. 다시. 그래서 MSM은 MSC는 파이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뭐야? 미국 MRO 시장 규모는 5천억 달러. 그러나 상위 50개 기업은 시장의 30%를 차지하며 MSC는 파이의 매우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얘가 약간 좀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 건가? 뭐야? 그럼 다른 회사가 메인이고 얘는 요만큼밖에 비중이 없다는 건가? 아,
영어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네. 증가했고 이렇게 좀 성장을 하나 봐요. 판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집중해서 봐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가치. 중국. 아, 중국. 얘네 중국이랑 관련돼 있구나. 중국 지금 완전 경제가 완전 마비된 것 같은데. 그럼 얘도 엄청 떨어지겠네요. 한번 볼까요? 몇 분기에 걸쳐 MSC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할 계획이며, MSC의 평가가 강화되면 더 높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구매용을 소유하는 것 선호한다. MSC의 배당은 계속 안전해 보인다. 아무튼 배당금은 안전하다 이 말 같아요. 이런 부품도 이런 데서 만들어야지. 뭐 새로운 데서 또 만들기가,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사고 오르고 있어요. 웬일? 여기 패스트 그래프에서 한번 볼까요? MSC 저점일 것 같은데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MSM이지. MSM 잘못 눌렀네. 그리고 여기선 또 뭐 사진이 어떨런지 한번 보자. MSM 요거다. 10년 정도로 놓고 보고 3.8점이네요.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62%. 응? 9년밖에 성장, 아까 16년이라고 본 것 같은데. 파란 선을 기준으로 패스트 그래프에서는 엄청 떨어져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 그리고 어닝으로 봤을 땐 그렇고, 캐시 현금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10년 엄청 떨어졌네 지금. 아, MSM. 와, MSM 사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차를 만드는 걸까요? 이 부품을 만드는 걸까요? 어떤 거 만드는 거지? 번역. 싸다. 증가한다. 배당. 이 말이면 되죠. 변동성이 큰 거는 뭐 많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이런 거 보면 좋은데, 이런 거 막 보면 공부도 되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비율이 어떻고, 성장률, 미래 성장 가능성, 예측, 뭐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주당 성장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예측하고, 이렇다, 과거에 이랬다. 그렇구나. 보면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그게 차이는 없더라고, 저한테. 뭐 이거 본다고 해서 제가 막, 살 걸 안 사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말이 많아서 여긴 좀 오늘은 패스. 예,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 이 시간이 10시 반으로 땡겨진다는 희소식을 제가 또 아까 봤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이게. 이 지금 주식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11시 반에 시작하는 게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드디어 10시 반으로 돌아왔네요. 시장에 계신 분들 많이 지금 걱정되실 텐데, 그래도 정해놓으신 원칙 잘 지키시고, 공포와 욕심 이거 두 가지는 좀 버리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